응? 자수는 집에서 하고 싶다고? 자, 현님, 오케이, 가봅시다. Remember 하고, 기억하세요. The drawer, 이건 명령법이네.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hat 이하를 그래야 되는데, that 대신에 컴마를 찍어버린 거고, The dwarf, 원래는 F로 끝나는데, dwarves, 난쟁이들이, were the ones,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who, 어떤 사람들, Save the snow white. 눈처럼 하얀 백설 공주를 구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When she was down, when she was depressed.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백설 공주가 힘들었을 때, 백설 공주를 구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난쟁이들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And, 그리고 it wasn't her pretty face that. 강제용법이네. It that 강제용법에서 that 이하였던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That won their loyalty. Loyalty 그러면 충성심. 그들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win에 얻다라는 뜻이 있지. 그지? obtain 같은. win이 캡스에는 win 다음에 이제 경기를 이기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도 나오지만 win 하면은 obtain 같은 거 무엇을 얻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그 난장이들의 충성심을 얻었던 것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not A, but B, but it was her hard work that won their loyalty. 똑같으니까 생략해버린 것이. 그녀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게 뭐예요? 윈 다음에. 경기. 디피트 다음에는 상대방. 그러니까 뭐 이기다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 win 다음에는 더 게임이 나오는 거고 defeat 다음에는 그지 상대방 the opponent 이런 식으로 사람. 자, 그래서 not that 용법이 물론 문장을 가르긴 했지만 난장이들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백설공주의 예쁜 얼굴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열심히 일한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She didn't groan. 그녀는 투덜대지도 않았고 And moan, moan 하면 뭐 complain처럼 원래 끙끙거리다 moan도 근데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About working as a housekeeper,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 이제 투덜대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Even though 비록 she was born a princess, 그녀가 공주로 태어나긴 했지만, 선생님이 전생이 뭐였는 줄 아니? 공주였단다. 인도 공주. 왜? 니들도 나중에 이제 저기 월미도 같은 데 가면 전생 봐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와이프 뭐였는 줄 알아? 독립투사였대요. 글쎄, 일부러 그 궁합을 잘 맞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무더운 여름에 막 이렇게 부채질을 애들이 안 해주면 막 똑바로 부채질을 하거라! 난 이제 공부하기 싫다니까 왜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아무튼 그렇게 공주의 고귀한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도 않았대요. 그럼 she did her work cheerfully. 그녀는 활기차게 자신의 일을 했고요. and made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fs. 이건 뭐 시험에 이거 나오는 거죠. made herself dispense. dispense가 무슨 뜻?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없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저기 이것도 분배하다라는 뜻이 있어. 정수기가 가면은 물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일회용 컵, 분배컵. 그걸 디스펜서라고 해요. 그게 디스펜서거든. 그래서 분배 장치, 분배기. 이거 없어도 살잖아. 뭐 손에다 받아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긴 되잖아 원래는. 그래서 없이도 살수 있는데 근데 dispensable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그런데 여기에 indispensable가 있어. 이건 시험이야. 미리 보는 시험이야. 이거 나온다. 안 나오면 말지 뭐. 근데 선생님 볼 때는 100% 나오는 어휘야. 알겠니? indispensable 쓸줄 알아야 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부가결함. 그래서 essential 해도 되겠지? essential. 반드시 필수적인 걸 말하는 거야. essential.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So, to the dwarfs. 아, 난쟁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됐니? 자, and that is. 그러면 이 that가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겠니? That is what you need to do at your job.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that라는 건 문맥에 맞게 쓰면 making yourself indispensable to the co-workers가 될 거예요. 그지? 이제 밑에 다 읽어보면 느낌이 올 텐데 위에서는 백설이 그지? Making herself indispensable to the dwarves였잖아. 그럼 이제 네가 백설공주처럼 네 직장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됐잖아. 그럼 what는 the thing 대시긴 한데 that는 making yourself 다시 써줄게요. 네 자신을 만드는 거지. 어떻게?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근데 누구에게? 난장이들에게 그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직장 동료들에게. 그니? 여러분 자신을 직장 동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명령법으로 never make the mistake.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오브, 동격의 오브겠지? 어떤 실수? thinking that 이하라고 생각하는 실수. only higher ups, 단지 더 높은 사람들만이 can help you,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또 나오네, winning the respect of your peers, 여러분 동료들의 존경을 얻는 것이 dash,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and, 그리고 even co-workers, 심지어는 동료들인데 who are lower in the company hierarchy 그러면 뭐 직급, 계층, 계급.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그러한 직급에 있어서 더 낮은 그러한 동료들조차도 그지?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 것은 is always worthwhile, 항상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if you are having difficulty,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with your immediate boss, 여러분의 직속 상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a human resources manager, 아 인사과 부장님이나 or 혹은 a senior boss,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상사는 will often consider, 종종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What others say about you,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하는 말. 그래서 consider의 목적어 the thing, others say의 목적어는 목적격 관계는 명사 that, 그래서 the thing that what 맞는 거죠 역시. 그래서 이제 빈칸 자리였는데 peer support, 바로 동료들의 지지가 can be important, 중요할 수 있습니다. In saving your situation, 여러분의 상황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됐어요? 그럼 밑에 보니까 어법에 맞는 표현 우리가 이미 한 거고 the writer suggests that, 작가는 제안하고 있다. You should work hard,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to gain, 여기는 gain 썼네요, 그죠? obtain, gain the respect of your co-workers, 여러분의 동료들의 존경을 그지?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됐어요? 그치, 윗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랫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사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도 뭐 소셜 네트워크 소셜 서클 사회적인 어떤 인간 범주 원활한 그런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어디를 가도. 자, 궁금한 건데 한번 훑어보시고요. 없으면 구간의 3번으로 갑니다. 도미노 도미노 피자. 자, 도미노처럼 도미노라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글인데, 자, topple 그러면 T-O-P-P-L-E 쓰러뜨리다인데요. toppling dominoes,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is.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은 is pretty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가 단순한, 쉬운, 한마디로 그냥 easy죠. easy, 꽤 쉽습니다. 자, 그게 밑에 이제 영영으로 나와있지. simple and easy to understand,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그치? straightforward. So you line them up. 그래서 line up them 하면 안 되잖아. them은 대명사니까 line과 up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them이 가리키는 건 뭐? 그렇죠. dominoes.
그죠? 여러분이 그 도미노들을 일렬로 세우고 and tip over the first one, 그 첫 번째 도미노 하나를 툭 치면 됩니다. 그럼 in the real world though, 그러나 실제 세상에서는 it's a bit more complicated,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The challenge is that, 도전 문제, 즉 도전할 만한 문제,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대리하인데요. Life doesn't line everything up. 그럼 여기 line up everything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죠? Everything이 뭐니까? 대명사니까. 똑같은 거야. 그 위에 them 같은 경우는 대명사가 너무나 뻔한데 이걸 대명사로 그렇지? 안 보는 착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속지 마세요. Line everything up만 되는 거야. Line up everything 하면 틀려요. 그래서 삶은 모든 것을 일렬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and say, 그리고 doesn't say에 걸리겠지. Doesn't line and doesn't say. Here's the place where you should start. 여기가 네가 시작해야 하는 그곳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도미노는 딱 보면 어디가 시작인지 딱 보이는데 인생에서는 문제점이 어디가 시작일지 그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점인데 자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highly successful people, high 그러면 안 되겠죠. highly는 매우,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은 know this,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this라는 건 that life doesn't line everything up for us and say here's the place where you should start 라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So, 그래서 every day, 매일 day, day가 가리키는 거 highly successful people, 그 매우 성공한 사람들은 line up their priorities. 그럼 요거는 priorities는 명사니까 line their priorities up 이래도 되는 거겠죠. 명사는 중간에 해도 되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를 일렬로 세웁니다. A new 하니까 다시 새롭게. 그리고 find the lead domino. The lead는 the first domino겠죠. 가장 앞에 있는 도미노를 발견하고요. And 그 다음에 아까 위에는 tip 이런 거 topple 이렇게 썼는데 이번엔 whack away at it. 그래서 그 첫 번째 도미노를 툭 쳐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Until it falls. 그리고 나서 라고 해놨는데 왜 그걸 그리고 나서 그랬을까? 자, A 한다, E 하기 전까지. 그지? E 하기 전에 A 한다. 그러니까 A 하고 나서 E 하다. 영어의 직독직해 성격을 이해하면 이게 편한 거예요. 그냥 차례대로 읽어나갈 때 봐봐. 세수하기 전까지 놀았다. 놀고 나서 세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until을 그러고 나서 라고 직역할 때는 그렇게 해도 편안하게 되는 거야. 하연이 졸고 있니? 어쩔까요? 얼려주마! 근데 이거 할 때도 A랑 B랑 똑같아요. 큰 차이 없지. 밥 먹기 전에 세수했다. 세수하고 나서 밥 먹었다. 큰 차이 없지. 아, 그게 그 부분이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쭉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툭 쳐서 그러고 나서 그것이 쓰러진다 이렇게 연속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why does this approach work? 왜 이 접근법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접근법이 뭔데? 아, 매일 우선순위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 그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내서 그것부터 처리하는 거겠지. 그걸 요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찾아내서 그것부터 차례차례 해나간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because, 왜냐하면 extraordinary success. ordinary는 평범한인데 extraordinary니까 비범한 거죠. 비범한 거. stand out 하면은 우뚝 솟아서 붕괴 일학인데 outstanding인 거죠. remarkable. 아주 주목할 만한. 대단. 이제 unusual 그래도 아주 비범한. 보통이 넘는 거니까. 그래서 extraordinary라는 건 비범한, 출중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범한 성공은 is sequential. 밑에 답 나오죠? sequential. 순차적이기 때문입니다. Not simultaneous. 동시다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확 터뜨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그렇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priority라는 거 여러분 뭐 학업에서 특히나 그럴 거야. prioritize 이게 이제 동사고 이게 이제 명사인데 우선순위, 우선시하다. 그래서 뭐를 제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을 잘 잡아야지 뭐 요거 몇 페이지, 요거 몇 페이지 뭐 자세한 것도 좋지만 그래서 뭐뭐 해야 될지 이렇게 딱 요런 거 수첩 하나 갖고 다녀. 영어 단어는 적어도 단어장, 나만의 단어장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적어놓자. 이렇게 뭐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착착착 체크해가지고 그지 지워버리기만 하면 되거든. 니들이 또 꿈이 있을 거 아니니. 이건 진짜 말하긴 되게 쉬운데 실천하면 굉장히 그 비전학에서 제시하는 거 꿈이 15년, 20년도 당겨진다 그러니까 네가 되고 싶은 게 있잖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그건 이상이 돼. 그러니까 이상에 머물지 말고 책상에 붙이는 순간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거든. 그지? 책상에 종이 한 장 딱 붙여놓고 되고 싶은 거 작은 목표도 좋아요. 올해 국어, 영어, 수학 뭐 1:1:1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목표도 좋고 아니면 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다도 좋고 큰 인생의 꿈부터 해서 딱 적어놓은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 밑에 하나씩 쓰고 그걸 지워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디너쇼에 10억씩 들고 와서 듣는데 들어봤니? 한 시간당 10억 강의료 받는 사람? 검색해보세요. 브라이언 스테이시라고 진짜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살다가 이렇게 자살하기 전에 그런 걸 깨우치지? 죽기 전에 너무 억울한 거야. 난 왜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됐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보니까 쟤들은 뭘 그렇게 대단해서 찾아보니까 뭐 학교도 중퇴고 그렇게 대단한 공부도 잘하는 놈도 아니었는데 성공 비결이 뭘까 그러고 만나본 거야. 만나서 그 비법을 알아낸 거지. 그래서 해마다 호텔에 사람들 불러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고 막 먹잖아. 후원해가 제가지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람들이 진짜 딱 이렇게 한 장에다가 쓴 게 1년 후에 딱 와서 성취해가지고 다시 모여서 또 저녁 먹어요. 희한하지? 별것도 아니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priorities하고 직접적으로 하나 줬으니까 너희는 그걸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 그 자리. 매일 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일렬로 세워놓고 그리고 가장 최우선순위, 그럼 더 리드 도미노가 나타내는 거는 뭐야? The most important priority, the top priority겠죠? The first priority, 첫 번째 그 우선순위를 찾아내서 and 뭐야? Deal with it, 그것을 처리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니? 첫 번째 우선순위를 처리하는 거야. Until it falls라는 거는 그게 다 끝날 때까지지 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sequential,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Sequence. 원래는 sequence라는 단어, sequence. 요거 이제 형용사형이 sequential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 순차적인. 다현아, 알아놔야 돼. 네 영파이고 여기 선배 하나 와 있다. 다현이라고. 아, 창동여고구나. 미안하다. 영파여고는 소영이라고 있는데, 아, 고선배 우리 박소영 선생님이었잖아. 그 고3 또 조교가 아침에 하던 조교가 곽소영이라고 있었어요. 영파여고. 그 아이는 캐톨릭 대 간호학과를 갔고, 우리 창동여고의 다현이는 중앙대 간호학과 갔어요.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되게 열심히들 했어요. 징징거렸어. 막, 하면 해도 해도 내신 안 나온다고 막. 그래도 다 열심히 하니까 결국 잘 다녔다. 자, 됐어요. sequential 기억해놓고 not simultaneous. 그래서 아,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순차적이다. 그럼 what starts out linear, 직선 모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와 becomes geometric, 기하학. 기하학 들어봤죠? 너희 수학 시간에 하잖아. 이렇게 직선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런데 기하학이라는 건 이렇게도 생겼고 이렇게도 생겼고 막 이렇게도 생겼고 이런 거. 그렇지? 하여간 선이 그냥 이렇게 라이니어로 시작됐던 게 기하급수적인 그렇게 되놨는데 아주 기하학적으로 됩니다. You do the right thing. 여러분은 올바른 일을 합니다. And then 그러고 나서 You do the next right thing. 여러분은 그 다음에 올바른 것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sequential 설명하는 거야. 그럼 over time 시간이 흘러서 It adds up. 그것이 쌓이게 되고 And 그래서 The geometric potential of success,
성공의 그 기하급수적인 잠재력이 is unleashed, 풀려집니다. leash 하면 원래 개끈이거든. 그래서 unleash 하면은 풀어주다인데 unleashed, 펼쳐집니다. 원래 펼쳐지는 건 보통 unfold 쓰죠. fold가 접다, unfold는 펴다. 그치? 그러면 is unfolded 이렇게 해야 되겠네. is에 pp로 쓰니까 is unfolded,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the domino effect는 그 도미노 효과는 applies to, 적용이 됩니다. the big picture, 아주 큰 그림에도 적용이 됩니다. like your work or your business,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과 같이 아주 큰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and 그리고 it applies to the smallest moment in each day. 그리고 그것은, 즉 그 도미노 효과는 매일매일의 그 가장 작은 순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when, 어떤 순간이냐고요? 관계부사 when이겠지? You are trying to decide what to do next. You are trying to decide what you should do. 요거를 to로 바꿨죠. 여러분이 그 다음번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하는 매일매일의 그 가장 작은 순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 스티브 잡스도 뭐 그랬다 그러죠? 내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냐? 라고 물어서 그치? 그게 계속해서 대답이 노가 나오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대. 자학해야 돼? 잠이 와? 어? 어떤 녀석이? 어? 줄넘기도 없어졌네 이제? 이것들 봐라. 1학년들이 이제 막 2학년들이 지금 이거는 틀림없이 지압기도 없어지고 줄넘기도 없어졌는데. 아 저기 저건 있네. 아 저쪽에 가 있네. 시리를 봐라. 어 청소하는 분은 요즘 이걸 아예 이야 사탕도 그냥 비워버리고. 어제 내가 계속 있었는데. 어 아 이거로 잠을 깨. 하나 추가 두들겨봐. 잠이 깼나. 자, 궁금한 거 있나 보세요. 우선순위의 중요성이야. 어, 둘이도 쓸 수 있네. 거기 보니까 geometric에서 나오죠. characterized by or decorated with regular lines and shapes. 뭔가 규칙적인 선이나 모양으로 특징 지어지거나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수학에는 뭐 기하학하고 대수학이라는 게 있죠. 대수학, 너 이거 좋아하는 거 XY. 엘지브라 있잖아, 왜? 엘지브라하고 지금 여기 지오메트리. 원래는 지오메트리 있죠? 지오메트리.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학이라는 거하고 이게 이제 대수학이라는 거. 네, AB가 가리키는 거는 이미 다 언급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11강으로 갑니다. 11강. 제동이가 그냥 말 잘하는 친구인데, 그지? 윤도현 밴드 시절부터. 자, 여기서는 그 제동이가 아니고요. 브레이크. 그치? 자동차에 이제 서기 위해서 받는 그 브레이크 제어 장치. 그 향상된 제동 장치를 설치해줬더니 운전자들이 오히려 더 난폭 운전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이라고 답 훔친 분이 어떡하죠? 아, 문제... 저기 있어. 문제 주시고요. 제가 지금 뭐 해놨거든요. 있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 복사 돌아가고 있다고요?
못 알아. 봐봐, 이건 무슨 글자니? 소연어 내가 전문이다. 오케이, 보자. 자, 11강 향상된 제동장치 설치 결과. 편의. 자, in an experiment in Germany, 독일의 한 실험에서 part of a fleet of taxi cabs in Munich, 민헨에 있는 한 회사의 모든 택시의 일부가 중요하다, part가 주어라서 was, 그리고 fleet 하면은 함대 전체도 fleet이고요, 자동차 전체도 fleet이에요. 한 덩어리 취급해서 단수 취급하는 명사야. 그래서 택시는 미국 영어고 캡은 영국 영어인데 이 사람 합쳐서 썼지, 택시 캡스. 아무튼 민헨의 그 모든 택시들 그 일부가 was equipped with, 갖추어졌습니다. Anti-lock brake systems, 바로 향상된 제동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ABS라는 그러한 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Which was a technological innovation, 그것은 기술적인 혁신품이었는데 that vastly improves braking,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박는 그 제동장치를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적 혁신품이었습니다. 그리고 the rest of the fleet, 또 단수죠, was left unequipped, 그리고 그 차량들의 나머지는 그지 설치되지 않은 채로 두었습니다. And 그러고 나서 the two groups, 그 뒷집단은 were placed under careful and secret observation for 3 years. 3년 동안 주의 깊고 비밀스러운 관찰하에 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you would expect, 여러분은 기대하시겠죠? The better breakers, 더 좋은 브레이크 장치를 가진 사람들이 to make for safer driving. 아, 여기 better cars가 아니라 brakes네요. 더 좋은 그 제동 장치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겠지요. 자,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 쓴 거야. make for는 그냥 help 정도처럼 쓰였다고 보면 되겠지. 아니, 장비를 좋은 걸 달아놓으니까 당연히 운전도 안전하게 하겠지. However, 그러나 that is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happened. 그것은 that라는 건 위에 나온 거, 그지? Your expectation that the better brakes to make from. Your expectation that the better brakes will make for safer driving. 이렇게 잡아야 that가 되겠지. 그지? 더 안전한 제동장치가 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여러분의 그 예상은 is exactly the opposite,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무엇에? 벌어진 일에, what happened. 그래서 of의 목적어 the thing, happened에 that, 주격관계대명사 만나서 what 된 거고요. 그럼 giving some drivers ABS, 몇몇 운전자들에게 그러한 ABS라는 좋아진 제동장치를 준 것이, 부여해 준 것이 made no difference at all, 전혀 차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In their accident rate, 그들의 사고 비율에 있어서. In fact, 사실 it, 그 ABS 장치는 turned them, 그 몇몇 운전자들을 into markedly inferior drivers, 현저하게 열등한 운전자들로 바꿔주었습니다. 형님? 그럼 it가 가리키는 건 giving some drivers ABS, 이렇게 받으면 좋겠네, in fact it는. 그래서 they drove faster, 그들은 더 빨리 운전했고요. They made sharper turns, 그들은 더 급하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they braked harder, 그들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in other words, the ABS systems, 그 ABS 체계는 were not used,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To reduce accidents,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뭐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차라리, instead 대신에는 당연히 rather 쓰면 되겠죠. 차라리 오히려 the drivers, 운전자들은 used the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그 추가적인 안전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nable them to drive faster, 자신들이 운전을 더 빨리 하고 and to move recklessly, 무분별하게 more recklessly네요. 좀 더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도록 할 수 있게. 뭐 하지 않으면서도 without increasing their risk of getting into an accident. 사고에
그렇지? 처하게 될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더 빠르고 더 무모하게 운전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 그렇게 안전장치를,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됐어요? 자, 밑줄 친 A의 make for는요, to help, 그죠? help 정도의 의미라 그랬죠? help to make something possible. 댐이 가리키는 거 아까 some drivers 이미 했고요. 밑에 이제 세 번째 요약된 거, improved braking systems did not contribute to safer driving. 향상된 제동장치가 결국 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기여가 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쭉 훑어봅니다. 11강 수능 분석이었어요. 뭐 그거는 뭐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 그 에어백 설치하고 이렇게 안전장치들이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사고율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사고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역설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이제는 더 안전하구나, 그거에 의존을 더 크게 하면서 더 무모한 의존을 한다고. 안 좋은 습관인데 아마 진짜 뭐 장단하게 막 목숨 내놓고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까지 위태롭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무모해 보입니다. 괜히? 자, 그러면 이제 1번 갈등 상황에 대한 대화 미루기. 그렇지? 뭔가 갈등이 일어날 만한 대화는 나중으로 미뤄라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when emotions are highly charged. 그래서 감정이 매우, 또 나왔죠? highly successful people 할 때처럼 감정이 매우 격해 있을 때, charge 그러면 뭐 뭔가를 요금을 부과하는 거고 책임을 부과시키는 거고 감정이 그렇지? 일어나도록 하는 건데 그게 PP가 돼 있어서 감정이 매우 격해 있을 때 it makes good sense. makes sense는 이치에 맞다, 타당하다는데 good sense니까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it는 가짜 주어죠. 뭐 하는 게? to delay, 진주어입니다. 미루는 것이. conversation about conflict, 아, 갈등에 대한 그 대화를 미루는 것이 굉장히 이치에 맞는 겁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attention, 주의와 mental focus, 정신 집중과 and goodwill, 선의, 좋은 의지, 이러한 것들이 have returned, 다시 되돌아오기 전까지. 요거 until 풀차라도 아까도 살짝 이거 한번 했었나? 이건 뭐 긍정문이라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이거 한번 했었니 선생님하고? 이 가게가 언제 열리는지. 월요일 날 열리니? 화요일 날 열리니? 화요일 날? 그렇지, 월요일 날 열리는 거 알아야 돼. 이거를 이제 단어장에 까지라고 기억하는 친구는 월요일까지 안 열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월요일이 되어서야, 특히 부정일 때는 전까지 될 때까지 이런 개념이야. 그때까지 이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내용이라서 전치사 by하고 구별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말 사전에는 그냥 까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가게는 월요일이 되고 나서야 열립니다 이런 개념이야. 그 나중에 내용을 지나오면 엄청나게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전치사, 접속사로도 쓰이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주의와 정신집중과 선의가 다시 되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갈등에 대한 대화를 미루는 것이 delay. delay 하면은 이제 미루다, put off, put off, postpone, 미루는 것이 postpone, procrastinate, 떠올랐네요. 좀 길어요. procrastinate. 그래서 미루다. 됐어요? 아하.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대화는 나중으로 미뤄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문장부터 할 얘기 다 했고요. So once everyone is calm and enjoying themselves again. 일단 한 모두가 차분해지고 그리고 다시 즐겁게 되면, however, 뒤집는 거죠. 그러나, these conversations, 이러한 대화들, 아까 그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 이 대화들이 are often forgotten, 종종 잊혀지거나, or, 아니면 put off, 나오는 put off, 여기 PP입니다, put가. put off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연기가 됩니다.
됐어요? So no one wants to talk about conflict. 아무도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And 그리고 no one wants to risk spoiling the good time. 아무도 즐거운 시간을 망치기를 위험부릅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So wants to talk and wants to risk. 이렇게 no one에 걸리는 병렬 구조가 되겠군. So as a consequence 또는 as a result 그 결과 the issues 그 문제들은 often don't get addressed at all 종종 전혀 다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and 그래서 they usually resurface later 그 문제들은 대개는 나중에 다시 떠오릅니다 in a new conflict and often intensified conflict 아 새롭고 종종은 더 강화된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게 resurface죠.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f you do choose니까 choose를 강조한 거죠. 동사 강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선택하게 된다면 무엇을? To put up discussion about a conflict. 하나의 갈등에 대한 그 논의를 정말로 미루기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참 재밌는 게 나왔네. discussion이니까 이렇게 명사니까 about가 나온 겁니다. 뭐뭐에 대한 토론, 논의가 되죠. 요거를 살짝 동사로 바꿀 수가 없으려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put off 해놓고 discussing 이렇게 동명사로 바꾸면요. discussing a conflict 동명사일 때는 목적어가 곧바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about 들으면 풀려요. 네? 논의하다라는 동사는 그냥 목적을 쓰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바뀌면 변별력이 좀 커지겠네. 알아는 두십시오. Discussion about a conflict. 갈등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정말 선택하게 되면 Remember, 기억하십시오. To take it up. 자주 나오는 이어 동사. Take up it 이러면 안 되고요. Take up은 계속해서 later, 나중에 계속 그것을 해야 할 것을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Remember to 부정사 또 선생님이 얘기해준다. 첫사랑이 왜 끝나고 나면 잊으려고 노력해도 기억이 나니까 첫사랑은 잊을 필요 없다. 후회는 이제 그만. 뭐 이런 녀석들이 보통 얘는 수능에 두 번이나 나왔고요. 여기 이제 to 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요거는 이제 뭐뭐 했던 것을 ing가 나와요. 이 녀석들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해야 할 것을이고 ing는 했던 것을 동명사는 과거지향성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성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remember 나왔으니까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지 to take it up later. 그리고 이제 try는 try to 마찬가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거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한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try ing는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 과거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need to는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should. 뭐뭐 해야 한다고. 그리고 need ing는 이거는 should BPP. 아, ing에 BPP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e car 그 자동차는 wants 그러니까 repairing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수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때는 want가 원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needs repairing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때는 ing는 돼야 할 필요가 있다. regret는 이제 삼각관계 맞나 잘 나오죠. 우리 철수가 영희가 이제 지 막 로스쿨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이 죽일놈이 그냥 영희를 배신하고 대기업의 이제 그 회장 딸하고 이제 맞선을 보고 영희가 도시락 사갖고 딱 찾아왔더니 저리 꺼져! 구질구질하게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I regret to say that I don't love you anymore. 하, 슬픈 막장 드라마죠? 오마하게 돼서 미안하다. 유감이다. 아, 되어서니까 이거 되지 할 때 대자가 돼야 되죠. 되어서 줄이면 돼서. 그랬더니 영희가 따귀를 한 대 날리죠. 촤싹! 이 짐승 만드는 못한 놈. 한때나마 너를 사랑했던 것을 후회한다. 미래지향적인 것과 과거지향적인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regret to는 뭐뭐 해야 해서 유감인 거고 ing는 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니까. 이건 수능에 두 번이나 stop ing가 목적어죠. 그래서 무엇무엇 하던 것을 그만두다. 이것도 과거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투 부정사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멈추서다. 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시험 볼 때 잘 안 떠오르면 투 부정사는 미래 지향성이 있구나, 동명사는 과거 지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 파악이 그냥 통일이 될 거야 어느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명심하세요. To take it up later. 나중에 그것을 계속해야 할 것을. 그리고 이제 전치사 써야 되는 자리에 while 잘못 쓴 게 나온 거죠. 마지막 문장에. During a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그래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관계의 시기 동안에 when it can be most productive. 아, 그것이 가장 생산적일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이제 다시 시작할 걸 명심하십시오. 근데 그건 이제 요약문으로 밑에 나와 있는 거죠. If you choose to delay discussion about resolving a conflict, 만일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을 한다면, you should remember to take it up.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를 이제 명심해야 한다. Later, 나중에. During a time of ease and sweet connection. 아, 편안하고, 그렇죠? 부드러운 관계가 생길 그러한 시기 동안에. 때가 있다는 얘기죠.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시고요. 되셨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2번입니다. 자, 2번은 올림푸스도 계기본 시장 자유화와 경제 성장. 야, 이제 좀 그럴싸한 거 하네. 시장 자유화와 경제 성장의 관계. 이제 북한도 이렇게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아주 잘된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이 더 커지고. 자, in the case of China and Eastern Europe. 그래서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it is clear that it가 가주어고요. 대리아 진주어입니다. that 이하는 명백합니다. market liberalization, 시장 자유화가 has helped a lot. 많이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은 명백해요. 그리고 until about 1998, 1998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the East European privatization, 아, 동유럽의 민영화 process, 그 과정이 and 그리고 the implementation of a market economy, 그 시장 경제의 실행이라는 것이 progressed, 진전되었습니다. In fit and start, 지금 수거라고 보세요. 단속적으로, 즉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지지부진했다는 얘기죠. In fit and start, 그렇게 단속적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뭐 때문에? Due to all sorts of political maneuvers,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조치들 때문에, 여기 뭐 조치보다는 책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조정이나 조작 이럴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모든 종류의 정치적인 그러한 책략 때문에 그렇게 단속적으로만 하다가 말다가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죠. By 1998, 1998년쯤 돼서는 아까 until about 1998 그랬잖아. 그래서 1998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하지만 1998년쯤 돼서는 The region, 그 지역, 동유럽 지역이 was characterized by 그러한 특징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a strong private sector, 강력한 민간 부문과 and relatively free market, 비교적인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이러한 것이 특징 지어졌습니다. This, 이러한 것은 triggered, 유발시켰습니다. An economic boom. 호황이죠. 일시적으로 확 잘 되는 거. 바로 경제적인 호황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시장 자유화가 경제적인 호황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nonetheless 이렇게 얘기하죠.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나 그죠? This cannot be the whole story. 이것이 모든 이야기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제 즉 자유화가 돼도 경제가 호황을 못 누리는 예가 여기서부터 나올 거란 얘기죠.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is also free, 또한 자유롭습니다. But, 하지만, 물론 except some short-lived episodes, 몇몇 일시적이었던 사건들은 예외로 하고서요. 하지만 has been historically characterized, 역사적으로는 특징이 지어져 왔는데요. By slow economic growth, 더딘 그러한 경제 성장,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특징 지어 왔습니다. 남아메리카 쪽은 발전이 더뎌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자유로웠어도. 자, 그리고 in addition, 첨가의 연결사 뿐만 아니라 that region, 그 지역, 즉 남아메리카 지역은 has a relatively high birth rate,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 a result, 또 아까도 자꾸 나오는데 as a result, 그 결과, 아까는 result 대신에 뭐 나왔죠? as a consequence, 이거 나왔죠. 한 단어로 하면 뭐 consequently, 그 결과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뭐 한 2, 3학년 되면 나올 거고요. 그럼 this is why, that is why, why의 결과라고 그랬죠. this is why, that is why, it is why, 이런 것들도 다 인과관계, 더 하자면 does도 있고 so도 있고 has도 있고 therefore도 있죠. 여러분 인과관계 표현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 그래서 즉 앞에는 뭐였는데요? 아, 출산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아서 its wealth per person growth, 1인당 부의 성장은 was remarkably slow, 현저하게 낮았었습니다. From 1998 to 2008, 10년이네요.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자, this is true of,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됩니다. All Latin American countries, 모든 남아메리카 나라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요. Including Brazil, 브라질을 포함한, including은 전치사라고 했죠. 브라질을 포함한 남아메리카 전 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the enthusiastic media reports about that country, that country는 브라질이겠죠. 그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매체들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market liberalization, 시장 자유화는 is it enough for economic growth? 그것이 경제 성장에 충분할까? 반만 사실이죠. 그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자유화가, 시장 자유화가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왜? 그랬더니 아, 원래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이 더딘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출생률이 비교적 높았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죠. 이해돼요? 뭔가 3박자는 하나만으로는 그렇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예전에 우리 알프라고 연애할 때 책을 한 권 사 읽었어요. 내가 워낙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사게 본 여자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친구가. 잘 모를 텐데. 아무튼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공무원처럼 외국인 회사 다니면서 막 이렇게 시간도 낮고 그래서 오락실에서 맨날 펌프하고 초등학생하고 놀았거든요, 선생님은. 넣어줄 테니까 나중에 가르쳐줘 그러고 막 같이 막 펌프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어느 날 딱 접속을 해서 그 접속이라는 영화 있거든? 거기 거의 선생님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스토리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아,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내가 책을 읽었어요. 지도를 못 읽는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 문화인류학을 공부한 사람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성별, 그치? 사회적 역할이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나뉘게 되는데 그게 잘못 이해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첫 줄에 Men and Women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남성 중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인간이고요. Men, 남자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M-E-N 남자들과 and women, 여자들은 여자들은 이것도 역시 단수일 땐 이렇게 되고 복수일 때 이렇게 되죠.
이게 단수고 이게 복수잖아요. 그래서 남성들과 여성들은 are often assigned, 이제 종종 할당을 받습니다. roles, 역할을. 근데 어떤 것 때문에? for various social, political, or historical reason. 아,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치? 그러한 역할을, 할당을 받는데요. 근데, when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이 are inadequately, 부적절하게 understood, 이해가 될 때, they can appear to be quite arbitrary. 그것들은 꽤 임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arbitrary, 자의적인, 마음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뭐 사회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나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당을 받는데도 잘못 이해될 때, 부적절하게 이해되면 야, 그럼 뭐야? 못된 뭐 지들 마음대로 저렇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자면 although, 접속사니까 so enclosed for the family is, 주어동사 나오는 거죠. 동명사주와 가족을 위해서 옷을 바느질하는 것은 is thought of as women's work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성들의 일로서 여겨집니다. 원래는 이런 거겠죠. think of A as B. 이런 표현이 A를 B로 여기다는데 A가 이렇게 가니까 A는 B thought of as. 이렇게 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은 해둬야 되겠네. 그래서 가족들 위해 옷을 꿰매는 일은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성들의 일로 여겨집니다. 괄호해서 most men, 대부분의 남자들은 have never operated a sewing machine. 결코 재봉틀이라는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or 혹은 most men have never에 걸리는 made a purchase in a fabric store. 아, 포목상에서 그렇죠? 천을 구입하는 그 포목상에서 천을 구매해 본 적이 결코 없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그렇대요. 그렇긴 하지만 하고 월도우로 시작했었으니까 북아메리카에서는 여성들이 옷 꿰매는 일을 다 하지만 among the Ecuadorian men and traditional Hopi of Arizona, 에콰도르의 남성들과 전통적인 애리조나의 호피족들 사이에서는 men are the spinners, 남자들이 실을 만들어내는 사람, 실 잡는, 잡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을 짜는 사람이고 weave 하면은 천을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 짜는 사람들이었고 and 그리고 tailors, 재단사들이랍니다. 이해돼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아, 북미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바느질을 하지만 에콰도르 지역의 남자들과 애리조나 지역의 호피, 전통적인 호피족들은 남자들이 오히려 실도 짜고 천도 짜고 그리고 재단도 한대요. 자, also 게다가 among the Hopi, 호피족들 중에는 women, 여자들이 are the potters, 뭐 옹기장이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도공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자들이 도공이 되기도 하고요. and not the men, 남자들이 아니라. However, 그러나 또 in US culture, 미국 문화권에서는 both men and women, 남자들, 여자들 모두 can become potters, 도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reover, 첨가하죠. 게다가 women in US society, 미국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have been virtually excluded, 아, 거의 배제되어 왔습니다. from a number of, 겠죠? 많은, from a number of occupations, 많은 그러한 직종들로부터 배제를 당해 왔습니다. such as jockey, 기수예요, 기수, 말 타고 다니는, and 혹은 major league baseball umpire,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심판이라든지 하는 것과 같은. even though, 비록, men have no particular biological advantage, 남자들이 전혀 특정한 생물학적인 이점이 없다 하더라도 over women, 여자들에 비해서 in performing these jobs,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jockey, 그렇죠? 밑에 2번 문제 나오죠? 기수라든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umpire, 이러한 거, 메이저리그의 야구 심판 같은 거. 최근에는 뭐 축구 심판은 국제대회에서도 이제 여자 심판이 나와서 막 운동장에서 활약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 아직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네, 들어보니 여자 심판이 없네요. 더 예리하게 잘 볼 것 같은데 심판들이 막 스트라이크 존을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문제가 좀 되긴 하죠. 됐나요? 오 하하
눈이 또 빨개지셨네. 어, 아무리 그런 표정으로 깜빡같이 약간. 어, 친구라고 또 봐주네. 약간. 분홍빛.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일단 돌려놨으니까 저 문제 풀고 또 선생님이 또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시험 직접 보충할 때까지 문제 만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돌려서 만들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문제들 풀어보고 적중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